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명항으로 나왔습니다. 또 동명항에 우리 구독자분이신 사장님이 서울에서 오셔갖고요. 또 소중한 정보를 알려주신다고 또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한 10마리 이상 잡아 놓았고요. 한 2시간 정도 낚시를 하신 것 같아요. 10마리 이상 잡았고요. 지금 전어를 잡으려고 오셨는데 고등어가 자꾸만 나와가지고요. 채비를 고등어 채비로 바꾸셨습니다. 고등어 같습니다. 채비를 바꾸니까 잘 나오네요. 제가 영상을 굽는 사이에 한 5분도 안 되는 사이에 또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자, 또 캐스팅 밑밥을 뿌려주지 않았어도 고기가 잘 나오네요. 자, 캐스팅 하셨습니다. 밥을 좀 뿌려주고요. 저 예, 영상을 안 찍을 때는 바로 입질이 오더니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또 안 물고 있습니다. 일단 밑밥 뿌려준 곳에 낚싯바늘 갖다 놓았습니다. 자, 입질은 오는데요. 물질이 않네요. 아, 히트입니다. 히트. 히트. 자, 바로 올라와 주는 고등어. 네, 좋습니다. 자. 아, 예, 사이즈 좋고, 손맛 좋고, 맛있는 고등어가 올라왔습니다. 자, 또 캐스팅 하십니다. 어, 예, 벌써 입질이 왔나요? 자, 예, 벌써 입질이 왔습니다. 자, 캐스팅 하자마자 바로 입질이 와줍니다. 자, 자, 또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에 고등어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캐스팅 하면 넙죽 잘 받아 물어주네요. 자, 또 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콩당. 자, 고등어들이 밥 반찬으로 새우를 끼워주니까 바로 물어줍니다. 자, 또 캐스팅이요. 이번에는 얼마만에 나오려나?
것 같아요. 아, 예, 여기 비주 와인. 자, 예. 요번 사이즈가 좀 작은 게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꽤 큽니다. 자. 자, 무등어가. 나 잡아봐라. 자, 잡혔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등어 잡아놓은 거 확인하고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세 한 2시간 낚시하셨는데 꽤 많이 잡으셨습니다. 자, 이 안에 반짝반짝, 예, 고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바위가 움직이는 바위네요. 자, 예, 아, 10마리 이상 넘습니다. 예. 사이즈도 좋고요. 시장 고등어급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준비가 다 되었고요. 또 캐스팅 들어가겠습니다. 밑밥 먼저 6개 불에 주고. 자, 태풍의 영향인지, 예, 바람은 바람이 아니라 비는 오지 않는데요. 바람이 많이 뱅에돔이 물었습니다. 분명히 고등어가 물었었는데 이번엔 뱅에돔 사이즈가 조금 커졌네요. 어디서 올라오려나? 예, 저쪽으로 이번엔 멀리 갔습니다. 아, 예. 아, 이번엔 큰것 같습니다. 힘이 좋습니다. 자, 예, 올라왔습니다. 고등어가 올라왔습니다. 자, 예. 고기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바로바로, 몇분 안에 바로바로 나오는 거 보니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또 우물낚시가 또 실력을 발휘하면 많이 잡을 것 같아요. 자, 아까는 전어낚시 채비로 전어낚시를 하셨는데 전어는 안 나오고 그래갖고요 고등어 채비로 바꾸셨습니다. 밑밥을 뿌려주고, 먹이로는 새우를 끼워주고 있습니다. 자, 캐스팅하기 전에 밑밥을 뿌려주고요. 자, 캐스팅했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바로, 또 이쪽에 온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쪽에 왔습니다. 자, 캐스팅 하자마자 바로 입질이 왔습니다. 쑥 올라왔습니다. 자,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와도요, 채비하고, 밑밥 뿌려주는 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예, 잘 맞아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또한 마리. 예, 건졌습니다.
자, 준비가 됐습니다. 먼저 밑밥을 포 앞에다가 뿌려주고요. 캐스팅. 자, 아니군요. 마늘을 밑밥 떨어진 곳에 남겨놓았어. 자, 히트! 아, 빠졌습니다. 낚싯대가 헐렁헐렁해졌습니다. 아, 빠졌습니다. 아깝습니다. 또 준비하는 동안 잠깐 영상을 멈추겠습니다. 자, 또다시 준비해서 캐스팅 했고요. 자, 이번에는 밑밥 뿌려주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올라오겠다. 예, 입질 왔습니다. 아, 또 빠진 모양입니다. 아, 입질이 왔었는데 빠졌습니다. 자, 뭐 물이 물었답니다. 뱅에돔이 물었나? 뱅에돔이, 뱅에돔하고 정갱이가 물었습니다, 이번에. 뱅에돔하고 정갱이. 아, 반갑지 않은 놈들이 물었네요. 자, 또 준비가 되었습니다. 밑밥 이번엔 뿌려주고요. 자, 캐스팅 했습니다. 이번엔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잡아 주십시오. 자, 이번엔 좀 시간이 걸리네요. 다시 밑밥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왔습니다. 밑밥을 뿌려주니까 오네요. 아, 분명히 고등어 입질이었었는데 고등어는 빠졌습니다. 아, 예, 정갱이가 나왔네요. 고등어는 빠지고 분명히 고등어 입질이었습니다. 자, 또 왔습니다. 아, 이번에도 정갱이네요. 아, 정갱입니다. 자, 이제 또 정갱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밑밥을 안 뿌려야 되겠네, 이제. 자, 밑밥을 많이 뿌려주니까 정갱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입질이 왔는데 빠졌습니다. 또 입질이 왔습니다. 너무 밑밥을 너무 뿌려주니까 정갱이가 와가지고 밑밥을 안 뿌렸습니다. 이번에도 정갱이 갔습니다. 아, 고등어 새끼 같기도 하고. 아, 고등어 새끼네요. 정갱이 한 마리하고 고등어 새끼가 달려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너무 작아가지고요. 방생하실 것 같아요. 아, 예, 자동으로 떨어졌네요. 자,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방생. 예, 밑밥을 안 뿌려주니까 그래도 고등어가 물어주네요. 밑밥을 너무 뿌리니까
전국에 있는 전기가 다 몰려오는 것 같아요. 자, 전기 때문에 좀 먼 쪽에 캐스팅했습니다. 자, 입질은 있는 것 같은데요. 전갱이의 입질인지 고등어의 입질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속초에서 제일 큰 작업선 같아요. 자, 배가 가고 있어 갖고요. 워낙 큰 배라서 여파가 밀려올까봐 지금의 세비를 챙겨서 전부 후퇴했습니다. 자, 이 배가 엄청 큰 배네요. 뭐 안에 집도 있네요. 자, 저기서 예인선이 살짝 밀어줬는데요. 이제 스스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큰 항으로 큰 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플랜트선 같습니다. 자, 쥐가 들어갔는데 쥐가 들어갔는데 쥐가 들어갔는데 뭐가 나올까요? 아, 전갱이가 물고 들어갔네요. 이제 전갱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빨리빨리 고등어가 나와야 되는데 알아서 떨어졌네요. 자, 또 입질이 왔습니다. 입질이 왔는데요. 자, 예, 고등어가 올라왔습니다. 자, 정보 주고 또 자료 제공해 주고 하신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예, 이제 잡아놓은 거 확인하고요.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어가 잘 나올 땐 쭉쭉 잘 나와주고요. 또 전갱이가 블로킹 들어가면 또 좀 한동안 또 좀 시간이 걸리고요. 해서요. 잘 나올 때는 잘 나오고 또 전갱이 때문에 또 애 먹을 땐 애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잡아놓은 거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고등어, 아이고. 그동안 많이 잡으셨네. 예, 많이 잡았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막 개가 고등어 이렇게 야, 고등어 매달려 있어서 고등어 따먹느라고 개가 매달려 있네요.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